대구 가톨릭대학교 문제 한 가지 더 보도하겠습니다. 4년 전 개교 100주년 20억 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습니다. 당시 입찰 서류와 평가표를 대구 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입찰에 참가한 업체 5곳의 입찰 내역입니다. 대부분 7, 8억 원 선에서 입찰가를 썼는데 유독 A 업체만 20억 원을 써냈습니다. 당초 학교 측이 제시한 사업 예정가는 12억 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예정가보다 8억 원 많은 A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업체 평가 시점이 되자 대학이 예정가를 24억 원으로 두배 슬그머니 올렸고 다른 업체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 사항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금액은 상승했지만 12억이지 입사학과는 좀 많네요. 나머지 업체들은 학교가 애초 제시한 12억 원짜리 입찰을 준비했고 모두 탈락했습니다. 입찰 과정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그 정도를 알고 했다는 거야. 내부에 누군가가 그걸 썼을 가능성이 있네. 업체 평가도 의혹 투성입니다. 심사위원 5명이 업체에 준 세부 항목 평가 점수입니다. 배점이 3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두개 항목에서 A 업체에 평균 27점대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탈락한 다른 업체보다 점수 차가 적어도 두 배가 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은 좀 느낀 거죠.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는데 일단은 물증이 없으니까. 학교 내부에서조차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홍철 총장은 사무처장 신부 등 사업 핵심 관련자가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총장이 바뀐 뒤 특별감사를 한 대구 가톨릭대는 입찰 비리로 교비 7억 원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